슈키가 아이고. 지금은 계속 자 유니버스타가 됐어. 그 다음 목표는? 나는 그 다음 목표가 난 라이벌 구도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그 라이벌이 그 사랑을 깨뜨리려고 그 팀을 만든 거예요. 그 시티 20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애들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전파한다. 어, 맞아. 세상은 약간, 지금 미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 타노 같은 거지. 와, 진짜로. 아, 약간. 그러니까 현 시기에 진짜 알아봐야 된다. 근데 희생도 있는데요? 괜찮지? 희생은 슈키가 우유에 들어가. 야, 레전드다 레전드. 야, 아비베 하면서 엄청 슈키가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야. 미움을 전파하는 그 팀이 나왔다고 해보자. 반이 깨트려지는 거 어때? 반이 깨트려지는 거. 아니 뭐 뭔가 반이 그 뒤에 그 반이 로봇이 이제 고장 나면서 그 로봇이 고장 날 때 되게 눈물 나잖아. 약간 메리 티스 메리 보면서 약간 그런 거지. 아, 형 안 울었어요? 어? 나 못 울었어. 아, 울었거든. 근데 그 반이 이제 그 여기 빛이 나잖아요. 눈에 X랑 O자리에 빛이 나는데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두꺼워지는 거. 그 희미해지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희랑 함께해서 행복했어. 근데 그래, 너희들이 가시가 반. 근데 그게 우주 생중계가 되는 거지. 아이 아니. 근데 그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마지막 선물로 반이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영상들을 갑자기 눈에 그러면 잠깐만, 근데 반이 왜 갑자기 영화처럼 반이 왜 갑자기 죽어? 반을 그 나쁜 시티 애들이 와가지고 그 전원을 꺼버리는 거지, 그지? 아니, 고장낸 거지, 고장낸 거. 고장낸 거야? 그 왜 어떻게 고장났어? 그 기계잖아요. 안에다 우유 부었어. 아, 그럼 시키를 같이.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얘들아 먼저 가. 그러면서 그게 레전드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또 다른 시련으로 인해 그 팀들이 이게 이제 뭐야? 우리 BT21을 공격하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반이 이제 희생하게 되고 했는데? 그게 잊지 못할 순간이 돼.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 거지. 그 이후로 깨달아서 레전드로 우리가 다시 컴백을 하는 거지. 반 되게 쉽게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치. 결국 돌아와야 돼. 알고 보니까 행성에 잠깐 갔다 오면 다시 막 살아나거든. 죽은 게 아니었어. 아니면 뭐 또 수리하는 캐릭터 등장할 수도 있어요? 뭐 충전기 꽂아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아, 이건 너무 좋다. 맞았네요. 이 얘기 너무 좋았다. 아.